반. 이렇게 부르라고 많이 한꺼번에 하루 종일 쓰시니까 어떠세요? 잘 맞으세요? 사실 걱정을 좀 했었어요. 감독님도 외국분이라고 해서 걱정을 좀 했는데 또 이제 통역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어찌됐건 같은 폰티를 보고 얘기를 하니까요. 굳이 다 못 알아들어도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 좀 알겠어서 생각보다 그렇게 호흡이 안 맞거나 그런 것 같지 않아요. 저 두 카메라. 네, 여기요. 원 오버 데. 퍼스트 샷? 네. 오케이. 카메라는 멈춰요. 오늘 촬영하시면서 제일 마음에 드셨던 부분은 어떤 거였나요? 일단 제가 좋아하는 강아지들과 함께 촬영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좋은 나라, 좋은 날씨에서 이렇게 너무 기분 좋게 촬영하고 있어서 사실 모든 환경이 다 마음에 들고요. 네, 힘든 줄 모르고 잘 찍고 있는 것 같아요. 바랬던 점은 일찍 끝나기를 바랬습니다. 뛰는 모습은 제 모습인 것 같아요. 네, got it. Then he beat you. 와. 제 옆눈을 본다, 옆눈을. 일단 그 안드로이드 폰 최신 모델을 탑재했다고 들었어요. 맞나요? 네, 최신 모델을 탑재했다고 들었는데 확실히 속도가 조금은 빨라진 것 같아요. 제가 아까도 뛰면서 검색을 해봤는데 이제 검색 속도 자체가 굉장히 빨라진 것 같고 그리고 화면도 되게 선명해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전 버전에서는 글씨가 뭐 잘 안 보이거나 조금 흐릿했다라는 단점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굉장히 선명하고 또렷하게 글씨가 작아도 잘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점이 굉장히 개선되고 좋아진 것 같아요. 굉장히 일단 좋아하겠죠. 네. 되게 오랜만에 외국에 나와서 또 광고를 찍는 거고 또 예쁜 배경 속에 이제 이렇게 열심히 뛰는 저의 모습을 보신 적이 없으시니까요. 좀 새롭게 보실 것 같고 그리고 또 너무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. 광고가 재밌고 예쁘게 나올 것 같아서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.